배우 박상민의 이혼 소송이 약 5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.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29일 배우 박상민과 아내 한모 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재산을 박상민 75%, 한모 씨 25%의 비율로 분할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. 박상민과 한모 씨는 2007년 11월 결혼했으나 2009년 12월부터 별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0년 3월 박상민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. 또 두 사람의 파경 사실이 보도되고 한모 씨는 상습폭행 혐의로 박상민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.